스칸디나비아에 요 레이밍이라는 들쥐가 살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들쥐인데요. 요 들쥐는 번식력이 너무 좋아서 통상 쥐가 그 새끼를 낳을 때 두 마리 내지 여덟 마리의 새끼를 낳는답니다. 그런데 요 녀석은 출산을 하고 두 시간 후에 다시 임신을 해요. 그래서 아주 이 개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3, 4년 만에 한 번씩 집단 자살을 한답니다. 요 지금 요게 집단 자살하는 모양이거든요. 이게 아주 장관이랍니다. 수십만, 수백만 마리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학자들이, 생태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아니, 이 녀석들이 왜 집단 자살을 할까? 그래서 처음에 생각하기는 개체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먹을 게 부족하므로 늙은 쥐들이 후손을 위해서 집단 자살하는 것일 게다. 이렇게 추정을 했어. 그렇게 추정을 하니까 뭐가 이상해? 그러면 쥐도 인간처럼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냐? 다른 놈을 위해서 늙은 놈이 죽어준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쥐가 무슨 놈 그런 생각이 있어? 그래서 다시 연구를 해본 결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요놈들은 후손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고 놈들이 대단히 근시라고 그래. 바로 앞밖에 못 봐.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여기가 바다인데 조그마한 호수인 줄 알고 뛰어내려. 그러면 뒤에 놈들이 다 뛰어내려. 그래서 다 바다에 빠져 죽어. 그러니까 집단 자살한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판단 착오였다 그런 말이야. 거기다가 또 연구를 해보니까 이 녀석들이 속도가 너무 빨라. 그래가지고 앞에 놈이 안 뛰어내리려고 해도 뒤에서 계속 밀어젖겨. 밀어젖겨가지고 다 빠져 죽더라 하는 거야. 다 빠져 죽어.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은 앞으로 가다가 절벽이 나오면 이렇게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대. 일단 가면 계속 앞으로만 가버리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IQ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집단 자살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생태학자들이 연구는 인간은 어떤가로 넘어갑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다? 인간은 어떤가? 근데 인간도 똑같더라. 이게 똑같아. 어떤 의상이 유행하면 다 따라 입어. 그게 다리가 아주 매끈한 아가씨건 무다리 아가씨건 다 입고 다녀. 그게 유행이에요. 유행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행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음식도 텔레비전에서 뭐가 좋다고 그러면 시장에 가보면 그게 품절이야. 품절 다 사가버리고 없어. 그런데 이런 유행을 이렇게 따르는 게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를 연구해봤더니 생명체의 생존 본능이랍니다. 생존 본능. 레밍이 갈 때 그 대열에서 떨어지면 반드시 고양이 밥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쫓아가야 돼. 앞에 간 놈을. 80년대 유초한 유엔군 사령관이 미국의 육함대장이었습니다. 이분이 한마디를 했어요. 한국인은 레밍과 같다. 레밍과 같다. 근데 국민들은 그 말이 뭐만지를 몰라서 근데 신문에서 레밍은 들쥐다 이렇게 번역을 한 바람에 국민들이 분노를 해가지고 80년대는 안 산 분들은 잘 몰라. 전 봤어요. 뭘 한국인이 들쥐라고 이래가지고. 근데 육함대장이 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었어요. 뭐냐면은 한국인들은 느닷없이 어떤 리더가 나타나서 앞에 가면은 그것이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모르고 무작정 따라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는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한국인들 하는 행태가 뭐가 이상해 좀. 왜냐하면 미국은 이성이 앞섭니다. 감정이 앞서질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감성이 앞서요. 그리고 미국은 합리주의인데 우리는 원정주의예요. 그 다음에 미국은 개인주의가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에 절대 간섭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집단주의가 이런 성향 때문에 누군가가 앞장서서 가면 무작정 따라가. 자, 그런데 이 레밍 효과는 애터미 사업에도 나타납니다. 갬블링, 투기적 매출이에요. 자기가 쓰지도 않을 건데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 좌우의 PV를 맞추기 위해서 무작정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이 짓을 하면은 레밍처럼 다른 사람도 또 해. 그러면 조직이 붕괴됩니다. 마찬가지로 돼지클럽이 있어요. 돼지클럽은 분명히 파트너를 후원하라고 했는데 안 해. 안 하고 나타나지도 안 해. 그러니까 돼지클럽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돼지클럽은 여기 안 왔거든요, 지금. 나타나지를 않아. 그리고 수당만 받고 앉아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조직이 전부 다 내가 앵벌인가? 저 인간 돈 받게 내가 해줘. 안 해. 안 커요. 한꺼번에 죽어. 이게 레밍 효과예요. 마찬가지로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 그 조직은 죽어요. 왜? 다른 사람들도 저 사람 안 나와도 되네. 나도 안 나가야지. 이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기타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 가슴에 못을 박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을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가만히 있게 좋은 말 하겠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똑같이 해요. 똑같이. 그러면 결국 무너져요. 다시 말하면 레밍 효과는 인간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애터미 사업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왜 베팅하는 사람, 돼지클럽이 이익을 보느냐?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이 규칙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안 지키면은 그렇게 수당을 받고 자기가 돈을 모을 이유가 없어요. 다른 사람 똑같이 해버리면 다 같이 망하니까. 그것을 논리학에서는 합성의 오류, fallacy of composition이라고 합니다. 합성의 오류란 부분에 대하여 진실인 것은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전체에 대해서도 진실이라고 믿는 잘못. 뭐가 좀 복잡하죠. 다시 쉽게 말하면 부분에 대하여 좋은 것이 전체에 대해서는 좋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합성 오류예요. 만약에 이 친구는 추석에 집에 가는데 이 길이 꽉 막혀.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갓길에 차가 안 다녀. 이 놈이 잽싸길로 들어갔어. 이때 누군가가 제지하지 않으면 이 녀석은 집에까지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제지하지 않을 때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겠냐 이거야. 이게 합성 오류예요. 성철 선임과 김수환 추기경님은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격자입니다. 그런데 전 국민이 선임이 되고 진부가 되시면은요, 30년 후에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그러잖아요. 이게 합성 오류예요. 저 사람 혼자 할 때 좋은데 같이 하면 같이 망한다. 요게 레밍 효과입니다. 그냥 따라서 하다가 같이 떨어져 죽어. 가끔 사업자들이 그래요. 내가 돈을 버는 것은 회사 공헌 50%, 내 공헌 50%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근데 그 50%의 비중이 달라요. 실제로 아마 사업자들의 공헌이 99%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1%가 중요한 거예요. 1%가. 여기서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발한 착상, 남들이 못하는 어떤 생각. 요것을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망해서 나간 식당으로 다음 식당 주인이 들어왔는데 대박을 터거든. 그것은 뭐가 없어요? 인스피레이션 1%가 다를 뿐이야. 장소 같아, 원료 같아, 간판 같아, 그 지역에 사는 마을 사람들 숫자 같은데 왜 어떤 사람은 망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1%의 인스피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달리 바꿀 수가 있어요. 성공은 1%의 시스템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그 1%의 시스템이 애터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99%의 노력을 해도 이 1%의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으면 99%의 노력이 도로암이 탑으로 된다. 완전히 무용지물이 돼버려. 자, 이게 지금 여기 나타나 있어요. 인간하고 침팬지하고 유전자의 차이가 1.5%랍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1.23%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전자 1.5%가 다른데 이 녀석하고 이 녀석하고 같아요, 지금?
똑같이 기어가는 폼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인간이고 이건 침팬지예요. 유전자 98%가 같아요. 같은데 그 2% 차이가 원초적인 유전자의 차이가 이렇게 빅 디퍼런스를 만들어요. 큰 차이를 만들어요. 자, 그렇듯이 요 1% 시스템 요걸 지켜야 됩니다. 이게 애터미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레밍 효과, 레밍 이펙트가 일어나면 이 1%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라고요. 자, 재계의율. 재계의율이라는 게 한비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큰 뚝이 무너지는 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다 말이야. 요 개미 구멍이 뚝을 무너지게 만든다.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미 구멍이 뭐예요? 아까 몇 사람이 배팅을 해. 그러면 옆에 사람이 아주 처음에 배팅한 사람은 돈 봅니다. 왜? 다른 사람이 안 하거든. 근데 이상한 수법을 썼어. 어? 그러니까 물건 양쪽에 맞춰가지고 직급수당 받고 뭐 받고 그러니까 더 많아. 아이고 이거 재밌네. 다 하면은 N가가 아주 곤두박질 쳐가지고 다 손해를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게 의뢰는 그때 한비자가 얘기하는 일은 모든 큰 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니 작은 일일 때 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후 5년 후에 내가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 다시 말하면 1천댁 2천댁 3천댁이 된다고 멀리 이렇게 봐야지 내일 배팅을 하면 20만 원 생기는데 요거 보면은 여기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 논어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무원려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필요구는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 왜? 요걸 해가지고 20만 원 벌까? 19만 원 벌까? 뭐 이런 걱정하고 앉아 있어요. 요걸 하면 우리 스폰서가 뭐라고 그럴까? 멀리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 갈태기어란 말은 여시춘추에 있는 말인데 연못에 고기 몇 마리 잡자고 연못에 물을 빼버리면 그 고기를 못 잡을 리가 없지만은 내년에는 고기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에 이익 몇십만 원 벌자고 배팅을 하거나 돼지클럽이 되면 애터미 시스템이 무너져버리면 아무것도 못 본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무욕속 빨리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말라. 빨리 우리 부실한 다리 많고 어? 우리 강바닥 파가지고 엉망진창이고 그러죠. 빨리 성과를 내려고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무견소리 작은 이익을 탐하지 말라. 배팅해가지고 10만 원 벌 거 탐하지 말라. 예? 작은 이익을 탐하지 말라. 그러면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욕속 즉 부달 이걸 욕속 부달이라고 이제 이 식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빨리 달성하려고 하면 빨리 업적을 이루려고 하면 오히려 이루지 못한다. 그 다음에 견소리즉 대사불성 작은 이익을 탐하면 큰 일을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발묘정 맹자 호연지기에 나오는 장입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오늘은 내가 일을 많이 해서 참 피곤하구나. 내가 뭐를 잘 자라도록 도와주고 왔다. 이게 조장이에요. 조장하지 말래서 조장이에요. 발묘조장은 아들이 깜짝 놀라서 논에 가보니까 아버지가 뭐를 다 뽑아놨어. 다시 말하면 빨리 자라라고 여기 다 뽑아놨어. 그래서 뭐라고 돼 있느냐? 다 말라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밑에 파트너가 빨리 안 자란다고 뽑아버리면 죽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죽어버린다. 계속 배팅 쳐가지고 올려놓으면 죽어버려요 그게. 이걸 발묘 조장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뭐가 빨리 자라도록 도와준다 그 말인데 이걸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지금 빨리 자라야 할 때가 아닌데 억지로 자라게 해서 죽게 만든다 그런 말이에요. 자 스탬피드 현상 이건 레밍 효과하고 연결되는 현상입니다. 누가 풀 뜯고 있다가 한 놈이 뛰면 다 뛰어. 그래가지고 폭주 상태가 벌어져. 요걸 스탬피드 현상이라고 합니다. 동물에서 한 녀석이 뛰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그 놈이 왜 뛰는지 모르고 무조건 같이 뛰는 거야 이렇게. 무조건 같이 뛰는 현상. 다시 말하면
맹목적으로 따라해. 누가 뛰면 나도 뛰어 그냥. 요걸 스탬피드 현상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과유불급. 아주 유명한 말 중에 공자가 직접 한 말이에요. 과유불급. 근데 이 자공이란 인물은 서로 사람을 비교하기를 좋아했어. 여기서도 그렇게 물었어요. 사여 상하 숙현. 사는 자장이라는 제자의 이름입니다. 상은 자하라는 제자인데, 그러니까 자하고 자장과 자하는 누가 낫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자왈 공작께서 대답하시기를 자장이라는 놈은 과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장은 성질이 급하답니다. 성질이 급해서 생각도 안 해보고 행동부터 먼저 해. 일부터 먼저 저질러 놓고 봐. 저질러 놓고. 그러니까 그놈은 과하다. 그 다음에 상, 요거 자하는 불급, 그래서 미치지 못한다. 자하는 심사숙고형이랍니다. 좀 사람이 우유부단해. 그러니까 자하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공은 뭐라고 묻냐 하면, 그러면 그래도 미치지 못한 놈보다는 과한 놈이 낫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미치지 못한 놈보다는 과한 놈이 낫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지나친 놈이나 미치지 못한 놈이나 똑같다. 똑같다. 다시 말하면 초기 사업자인데 지금 회원이 300만 명이 넘었는데 지금도 판매사가 있어. 근데 지금도 계속 나와. 그건 뭐예요? 불급이에요. 그렇죠? 미치지 못한 거예요. 불급이에요. 그런데 계속 배팅하다가 계속 올라가. 하루 만에 막 몇 개씩 올라가. 고놈이나 저놈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불급한 사람은 망하지는 않아. 계속 붙어있어. 그런데 과한 사람은 가버리고 없어. 가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과한 것이나 속도가 너무 느린 것이나 똑같다. 똑같다. 자, 낭과 패. 낭패 당했다 하는 말 잘 알죠? 그런데 이건 낭과 패는 이리 낭자 이리 패자입니다. 이리 낭자 이리 패자예요. 그런데 이건 실존하는 이리가 아니고 상상 속의 이리입니다. 그런데 낭이라는 놈은 앞다리가 길어. 뒷다리는 없어. 뒷다리가 짧아. 없거나 짧아. 패란 놈은 앞다리가 짧은데 뒷다리는 길어. 그러니까 상상 속의 동물이나 전설 속의 동물은 그 당시 인간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현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문자도 모르고 사람들이 이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뭔가를 가지고 스토리를 가지고 설명해야 일반 백성이 알아요. 그래서 이걸 설명한 거예요. 요 낭이란 놈은 용감무쌍하기는 한데 머리가 둔해. 뭘 몰라. 패라는 놈은 아주 지혜가 있고 꾀가 많은데 겁쟁이야. 겁쟁이. 낭과 패는 항상 같이 다녀야 돼. 그래서 패가 어느 어느 방향에 사냥감이 있다 이렇게 해주면 둘이 협조해서 가가지고 용감한 낭이란 놈이 그걸 잡아서 같이 나눠먹으면 둘이 생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이 마음이 틀어져. 틀어져. 싸워. 싸우면 둘 다 죽는다는 게 낭패예요. 그러니까 낭패라는 말이 계획된 일이 실패로 돌아가 난처하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낭과 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같이 합하면 잘 살아갈 수가 있는데 어느 날 짐승을 잡았어. 패가. 야, 그거 내가 가잔 대로 가서 잡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거야. 낭이란 놈이 야, 이 겁쟁이야. 내가 안 잡았으면 이게 어떻게 네가 잡아. 서로 자기 거라고 싸우다 헤어졌어. 그러니까 둘 다 굶어 죽더라. 그런 말이. 요건 서문표라는 사람이 자학단의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업현이라고 하는 지금의 현, 군, 군의 군수, 태수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군의 분위기가 아주 수상쩍어. 전부 다
의기소침해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인상이 이상해. 그래서 왜 그러는지 물었어. 물었더니 그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은 그 군의 무당과 원로들이 그리고 벼슬아치들이 호족들이 연합해가지고 백성들을 뜯어먹는데 어떻게 뜯어먹냐 하면은 그 옆에 황하가 지나가는데 황하의 신 하백에게 매년 처녀를 바쳐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하백이 노하지 않아서 홍수가 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30%는 하백 제사절인데 쓰고 70%는 저끼리 나누어 먹어. 그러니까 백성들을 가렴주구하는 수단으로 하백에게 처녀 시집을 보낸다는 구실을 만들어낸 거예요. 서문표가 태수로 가보니까 그따위 짓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서문표가 하백에게 처녀를 시집 보내는 날 태수니까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또 아주 근엄하게 앉아있었지. 근데 마침 처녀를 시집 보낸다고 황하에다 빠뜨리려고 하는 순간 성패가 스톱! 그 처녀를 나한테 가져와봐. 쑥 보더니 에이 처녀가 이렇게 안 이뻐 보여서야 이게 하백이 좋아하시겠나? 그러지 말고 더 예쁜 처녀를 골라서 하백님께 시집을 보내야지. 그러면 행사가 연기됐다고 가서 알려야 되는데 그 대표 무당 저걸 들어서 강물에 던져버리라 이거야. 자네가 가가지고 하백님께 부득이하게 행사가 연기됐다고 얘기해라. 두목 무당을 황하에다 던져버렸어. 그러고 이제 근엄하게 기다려. 안 나오거든. 여자가 가서 혼자 가서 그러나? 그러고 제자 무당을 세 명을 갖다 집어 던져버려라. 가서 빨리 나오시라고 그래라. 던져버렸어. 그래도 안 나와. 그러니까 아하 여자들이 말이 많구만. 그러면 이제 요 원로 남자들께서 좀 다녀오셔야 되겠네 하고 원로 남자들 세 놈을 들여서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남자들이 가서 해결하고 오느라 한참을 기다려도 세 놈도 안 나와. 그러면 이제 호족들이 좀 다녀오셔야 되겠네. 호족이 가면 하백께서 말을 들어주시겠지. 호족을 잡아 던져버리려고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손이 발대기 비는 거야.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렴주구를 때려잡아버린 거예요. 이게 공자학단이에요. 절대로 딴짓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폰서가 이제 상위 스폰서가 되었을 때 밑에서 나쁜 짓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강물에 집어 던져버려? 그러면 안 되니까 차단시켜야 돼. 그렇게 하면 다 죽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어편이 어떻게 됐느냐? 백성들이 다 도망가. 딸이 있는 집은 다 도망가 버려. 내년에 자기 딸 갖다가 바다에 저 강에 황하에 던져버릴지 어떻게 알아? 다 도망가. 다시 말하면 중간에서 그런 나쁜 짓을 하면요 밑에 하이 파트너들이 다 도망가 버려. 아이고 여기 붙어 있어 가는 돈 안 되네. 다 도망가. 그러니까 서문표도 2000년 후에 다단계가 나올 줄 알았는가 봐. 그래가지고 어?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되느냐? 네, 서문표 같은 역할을 해줘야 돼. 다시 말하면 이상한 명분을 들여가지고 거짓말이나 또는 허위 과장 광고나 또는 다른 회사를 비방한다거나 그런 걸 해가지고 순간적인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강물에 던졌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것을 못하도록 차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리더는 그분과 같은 리더가 있는데 우리가 그분의 뜻을 어길 수 있느냐 이렇게 돼. 자, 내일은 해가 뜨도록 만듭시다. 특히 50대 이상의 어르신들 그건 자기가 하셔야 됩니다. 3년 후 5년 후에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